안녕하세요. 하얄살의 쌀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카오 초입니다. 오늘은 인왕산에 왔습니다. 네, 인왕산 자락길을 통해서 좀 걷다가 윤동주 문학관 쪽에서 인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려오다가 여기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쪽으로 빠져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각오 한마디. 싫어. 뭐가 싫어? 그냥 가. 네, 좀 이따 뵐게요. 일반적인 인왕산 코스는 이쪽 방향으로 가신 호랑이 있는 데서 좌측으로 가시는데 저희는 자락길 또 통해서 윤동주 문학관 쪽으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기로 내려가시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로 내려가시면 윤동주 문학관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정표의 숲속신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상까지 1.14km 남았습니다. 네, 이 바위 위가 기차바위입니다. 저희는 정상 가기 전에 기차바위 쪽으로 빠졌다가 기차바위를 인증을 하고 그리고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이라 상객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반대편으로 올라왔으면 그 계단 쪽에서 정체돼 가지고 한참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내려갈 때는 그쪽으로 내려갈 거라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일자로 올라갔다가 일자로 내려오는 느낌이거든. 근데 그 클라우드 파란색 그래프 때문에 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데크 계단길 올라가고 싶다. 대략 한 400m 남았습니다. 이제 위만 올라가면 기차바위 갈림길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차바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상은 바로 앞입니다. 빨리 나. 저기지? 어. 정상. 어. 엄마, 저기 갔다 올 거야? 기차바위요? 엄마, 저기 갔다 올 거야? 나 안 갈래. 좌측으로 아, 260m 기차바위. 그럼 조금만 가다가 아, 야, 여기 바람 엄청 시원하다. 우와. 100m 정도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앞는 구간이 나오네요. 이렇게 아,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어 놔서 아. 오. 네, 해골바위입니다. 해골바위. 어, 해골바위. 비슷하지? 눈 이렇게. 너 해골 못 봤어? 네, 여기 해골바위고요. 아, 나중에 뭐 하던 거야? 이쪽으로. 뿌옇다, 뿌옇. 인왕산이 왜 인왕산이냐? 어, 조선 개국 때는 서산이라고 부르다가 세종 때 인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 왜? 예. 왜? 인왕이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신. 불법이라는 건 그
불법 그게 아니고 불교의 법.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왕조를 수호하라는 뜻에서 인왕이라고 지었대. 기차바위를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서 저희 발만 뻗게. 너 껌 먹어? 어? 껌 먹어? 젤리. 아. 껌 사줘. 껌 쉽게. 이나서는 혹시 과연이 가서 대단히 그만. 40만 원. 장비 좀 40만 원 장비. 다 왔어. 다 왔어. 어. 와. 연필처럼 눕히면 안 되고 차고봐 반듯이 이렇게 반듯이 세우고 써야지 글씨가 잘 써져.
세우니까 잘 써지지. 예술가 소질이 있는데 잘 썼네. 잘 썼어. 네, 잘 썼어. 별처럼 빛나라. 이런 멋있는 말이다 진짜. 문자라 너무 좋은. 여기는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입니다. 네, 좀 전에 여기 계시던 어르신께서 저희 키다리한테 멋진 선물을 하나 주셔가지고. 현재 가자. TV에서 뭐 하는 남자 니가 더 잘하는 거 같아.